경기도와 충북, 경북을 연결하는 중부내륙철도 충주 문경 구간의 KTX 교통이 내년 말에서 내후년으로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휴대전화 원격 조정 앱이 보이스피싱 창구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해마다 수천 마리 백로떼로 피해를 보는 무심천 마을. 서식지를 간벌해도 소용이 없자 청주시가 전문가 집단에 방법을 묻기로 했습니다. 불로 쇠를 다루는 야금 예술의 진수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국보급 미술품 전시회가 국립청주박물관에 마련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입니다. 경기도와 충북, 경북을 연결하는 중부 내륙철도 충주 문경 구간의 KTX 이음 운행 개통이 당초 내년 말에서 내후년으로 연기됐습니다. 사실상 두 번째 미뤄지면서 주민들의 기다림은 더 길어지게 됐습니다. 허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개통해 KTX 이음 열차가 운행 중인 중부 내륙선 이천 충주 구간. 충주에서 다시 남쪽으로 살미, 수안보, 연풍을 거쳐 문경까지 40km를 달리는 2단계 고속철도 공사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철도 건설을 맡은 국가철도공단이 지난해까지 밝힌 이 구간의 개통 시점은 내년 말. 하지만 지난 5월 현재 공정률은 63%에 불과합니다. 충주에서 문경 구간 사이에 1.7km에 달하는 대규모 문화재가 발굴되며 한때 이 구간 공사가 중단됐다 재개됐기 때문입니다. 해당 구간에선 구석기 시대 돌도끼, 조선시대 석관묘 등 다수의 유물이 발굴돼 시골 조사만 14개월이 소요됐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은 MBC와 서면 인터뷰에서 당초 2023년 말에서 2024년 이후에나 개통이 예상되지만 다방면으로 공기 단축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정확한 시점을 특정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중부 내륙선 철도는 남한강 교각 설계 변경 문제로 54km에 불과한 이천 충주 1단계 구간 개통이 당초 2019년에서 지난해로 2년이나 늦어졌고 이에 따라 충주 문경 2단계 개통도 당초 2021년에서 오는 2023년으로 미뤄진 건데 이번에 또다시 지연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개통 시기에 맞춰 관광시설을 확충 중이던 충주 수안보, 괴산 연풍 지역 주민들의 기다림 또한 더 길어지게 됐습니다. 한편 현재 신축 중인 충주 역사 또한 2024년 완공이 예상됩니다. 당초 리모델링에서 신축으로 설계가 변경되며 공사 기간이 늘어났는데 국가철도공단은 2024년 3월에는 완공한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방문이 충북도의회 의장과 도의원 3명이 몽골 울란바토르시를 방문해 시의회와 우호교류 협정을 맺었습니다. 박문희도 의장은 이번 협정 체결이 경제와 문화, 관광과 농업 등 몽골과 교류의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오천도 애국국민운동대연합 대표는 도의원 임기 종료를 보름 앞두고 혈세를 들여 해외에 가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직 인수위원회에 대해 전교조 충북지부가 관료 위주로 너무 편중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교조는 어제 성명을 통해 교육관료 위주로 구성된 인수위원회에는 학부모나 교사 대표가 한 명도 보이지 않는다면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유일한 특별위원회인 학력회복특별위원회는 오로지 평가의 강화와 확대만 강조하고 있다면서 평가만 강화하면 모든 게 해결될 것이라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마다 수천 마리 백로떼와 힘겨운 공생을 해야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지난해 서식지 일부를 간벌했더니 남은 서식지로 백로떼가 몰려들면서 둥지 아래는 아예 잡초도 살기 힘든 땅이 됐습니다. 청주시가 전문가 집단에 SOS를 청했습니다. 심촌만 기자입니다. 청주 무심천 인근의 도심숲. 백로 수백 마리가 주변을 날아다닙니다. 가지마다 튼 둥지에 많게는 서너 마리씩. 푸른 숲이 하얗게 보일 정도입니다. 가지마다 둥지를 튼 이 숲은 수천 마리 백로의 배설물이 종일 비처럼 쏟아져 이렇게 별도의 준비 없이는 쉽게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둥지 아래는 잡초 한 폭이 나지 못하고
흰 배설물을 뒤집어 쓴 주변 초목도 점점 죽어갑니다. 여기저기 낙인구는 백로며 먹다 남은 물고기 사체가 배설물과 함께 악취를 더합니다. 정화에 나선 청주시 자연환경보전협회 회원들이 연신 헛구역질을 해야 했습니다. 악취가 너무 많이 납니다.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서 들어갈 수가 없고요. 두 번째로는 너무 이게 독해다 보니까 알레르기 현상이 나서. 해마다 3월부터 10월까지 이 숲에 서식하는 백로떼는 청주시 추산 2천여 마리. 올해도 개체수는 비슷한데 개발과 민원 등을 이유로 지난해부터 민가와 가까운 숲 일부를 간벌하자 백로떼가 남은 서식지로 몰리면서 백로 밀도만큼 오염도 집중되는 겁니다. 청주시는 간벌이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일 뿐이라며 대체 인공 서식지 등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전문가 연구 용역에 나섭니다. 백로의 서식지에 대한 생태 환경과 이전 방안, 또 사람과 백로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숲은 가장 가까운 아파트 단지와의 거리가 가깝게는 50m 남짓. 올여름도 쉽지 않은 공생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청주 시흥 개발 지역인 홍골 근린공원 민간 개발 사업에 또 제동이 걸렸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행정1부 김성수 부장판사는 홍골 근린공원의 한 토지주가 청주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고 민간개발 사업인가를 무효로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홍골공원의 도시공원 지정이 1976년이 아닌 2008년이라고 판단해 도시공원 해제 시점은 2028년으로 미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도시공원이 해제되기 전에 절차상 문제가 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문군 단양군수 당선인이 단양군립의료원 도립화를 도지사직 인수위에 건의했습니다. 김문군 당선인은 김영환 도지사 당선인을 만나 열악한 군 재정과 의료 안정망 구축 등을 고려할 때 단양군립의료원의 도립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까지 보건소 옆에 30병상 규모로 건립될 단양군립의료원은 당초 도립에서 군립으로 운영이 결정나면서 군재정 압박과 의료인력 확보, 폐과 등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선 7기와 8기 증평군수 취임식과 이임식이 같은 곳에서 동시에 열립니다. 증평군은 군정의 연속성과 화합을 밝히는 차원에서 다음 달 1일 증평 스포츠센터에서 이재영 신임 군수 취임식과 3선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는 홍선열 군수 퇴임식을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치단체장 이 취임식이 동시에 열리는 것은 충북에서 처음입니다. 한편 이재영 증평군수 당선인은 홍성열 군수 재임 기간 부군수로 근무한 바 있으며 당적 또한 민주당으로 갔습니다. 휴대전화 원격 조정 앱이 보이스피싱 창구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국내에 개설된 일명 대포폰을 해외에서 원격 조정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010번호에 속아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올 초 한 50대 남성은 금융기관에서 기존 대출이자를 낮춰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대출을 신청하자 일단 기존 대출금부터 갚아야 한다며 돈을 요구했고 결국 현금 2천여만 원을 넘겼습니다.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사기였는데 010번호로 걸려온 전화에 금융기관 담당자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거기 나오는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더니 관계자가 받고선 그렇게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두 군데서 하루 그렇게 연결돼서 오더라고요, 전화가. 보이스피싱 조직이 해외에서 전화를 걸면서 국내 010번호를 사용한 겁니다. 휴대전화 원격 조정 앱을 썼습니다. 국내에서 대포폰을 개설한 뒤 해외에서 태블릿 PC로 원격 조정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개통되지 않은 태블릿 PC로 전화를 걸었는데요. 태블릿 PC와 연동된 휴대전화 번호가 발신자 번호로 표시됩니다. 이전에는 번호를 010으로 바꿔주는 고정형 중계기가 쓰였는데 위치가 쉽게 노출되자 올 들어서는 범행에 쓰이는 대포폰을 들고 다니며 단속을 피하는 방식으로 수법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하도록 대포폰 수백 대를 운용해 범행에 가담한 일당이 붙잡혔는데 피해 금액이 11억 원을 넘습니다. 휴대폰을 이용해가지고 여러 장소를 다니면서 이제 단속을 피하고 이제 범행을 하고 있는 금융기관이든 현금을 직접 요구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충북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사기는 꾸준히 늘어 피해 금액이 1년에 100억 원씩 늘더니 지난해에는 300억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경찰이 휴대전화 제조업체와 원격 조정 해외 접속을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지만 범행 수법은 단속을 피해 계속해서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검토하고 있는 치안 정책관식 격상과 관련해 충북경찰에서도 반발을 일고 있습니다. 충주경찰서 직장협의회는 어제 의견문을 발표하고 경찰이 행정안전부 하부기관으로 소속되면 정치적 중립은 물론 수사기관으로서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옥천과 경기 남부, 경북, 경남 등에서도 반대 현수막과 성명서가 게재되며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행안부는 다음 주쯤 공식 입장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과거 내무부 산하에 있던 경찰은 군사정권 시절 부정선거에 가담하고 민주화 운동을 억압한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경찰청으로 독립했습니다. 야금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불로 쇠를 다루는 행위를 일컫는데요. 선인들이 갈고 닦아낸 야금 기술은 한때 자연의 숭배와 왕의 권위를 위해 쓰였고 종교에서 궁극의 꽃을 피운 뒤 현대예술의 소재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야금에 깃든 예술성을 조명하는 특별 전시가 국립청주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개관 이래 처음으로 국보와 보물 7점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채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짙은 어둠 속에서 은은히 빛나는 고려시대 국보 향원의 유려한 기형. 표면을 얇게 파낸 뒤 은을 입힌 선들을 따라가니 용이 화려한 자태를 뽐내고 물가 위로 연꽃과 수초가 피어납니다. 국보 향압과 함께 리움미술관 소장작으로 세밀한 은입사 기법이 돋보이는 야금예술의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러한 은입사 기술 자체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기술이거니와 이런 용이나 봉황, 꽃, 구름 같은 다양한 문양들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요. 어떤 당시 어떤 신앙과 그런 기술의 정수가 녹아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광석 채굴부터 재련, 가공 등 불로 쇠를 다루는 야금의 정수는 시대 곳곳에 녹아있습니다. 금 알갱이를 촘촘히 이어붙인 누금 세공 기법으로 유명한 금 귀걸이와 봉황, 사슴뿔 장식에 옥을 매단 금관, 살아생전 누렸던 영화를 죽음 뒤에도 누리고자 했던 왕의 권위와 권력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녹슨 빛깔로 금빛 장신구와 대비를 이루는 철제 갑옷과 칼은 당시 무사들의 치열했던 삶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금속의 다양한 재질이 돋보이게끔 연출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조명을 아래에서 위로 비추니 고된 수행을 통해 경지에 도달한 철불에선 부처의 오묘한 미소가 드러나고 하늘에 있는 생명체들을 깨운다는 구름 모양의 불구 운파는 마치 공중에 떠 있는 듯합니다. 빗물이 스며드는 걸 막기 위해 처마 끝에 끼우는 용두 토수엔 과거 못자국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흥선대원군이 과거 경복궁 중건 때 썼던 토수인데요. 철제 구조물을 활용해 과거 지붕 끝에 매달려져 있던 모습을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불교 문화에서 꽃피운 이런 야금은 점차 인간의 일상으로 스며들어 보편적인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1.5cm 크기의 황동 인물상 2만 3천여 개로 집단 문화 속 익명화된 개인의 모습을 드러낸 서도호의 작품부터 수천 개의 금속 방울들이 소리로, 떨림으로 시각적 변화를 주는 설치미술가 양혜규의 작품은 현대에서도 야금이 재해석되며 살아 숨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통시적으로 그 시대를 대표하는 금속 문화재를 전시해서 금속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큰 많은 지정 문화재가 전시되는 경우도 상당히 드문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립 김해박물관, 국립 청주박물관, 삼성 문화재단이 공동 주최한 이번 전시는 8월 말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돈을 안 갚는다며 채무자를 둔기로 폭행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옥천경찰서는 지난 15일 저녁 옥천읍의 한 식당에서 50대 여성을 둔기로 두 차례 폭행한 혐의로 60대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은 피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치안 현장에도 첨단 기술이 도입됩니다. 충주경찰서와 드론 장비 전문업체 아이오는 업무 협약을 맺고 도심을 비롯한 미등록 야영장, 폐건물 등 범죄 취약지를 드론으로 순찰하고 3D 모델링에 데이터를 분석하는 작업에 착수합니다. 수집한 데이터는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방범 대책을 마련하는 데 쓰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이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합니다. 대상은 학교장과 교육장, 4급 이상 공무원과 도교육청 직속기관장 등 520여 명으로 어제부터 보름 동안 평가 대상자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직원들을 설문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평가 결과는 대상자별로 개별 통보되며 조직의 부패 원인 분석 자료로 활용됩니다. 제천시가 강제동 일원에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면적은 13만 4,259제곱미터 규모로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동주택 713세대, 일반 분양 공동주택 616세대, 단독주택 20호를 공급하는 내용입니다. 사업기간은 2027년까지입니다. 청주시장직 인수위원회가 현안 해결을 위한 전담팀을 운영합니다. 대상은 새 시청사 건립과 원도심 고도 제한, 우암산 둘레길 조성 등 3개 사업으로 사업마다 한 개 팀이 꾸려져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게 됩니다. 이범석 청주시장 당선인은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충분한 소통을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나흘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친 청주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오늘 민선 8기 시정 목표와 방침안을 청주시선에 공개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24일에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음성군이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 주택자금의 대출 잔액을 지원합니다.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해 출산율을 높인다는 방침으로 신청 월 기준 주택자금 대출 잔액의 3%를 지원하고 가구당 지원 금액은 연 최대 300만 원입니다.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거주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하며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3년 이내 부부 중 한 명이 만 18세에서 35세에 해당, 다자녀 가정은 부모 자녀 모두 음성군 거주,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 충주시가 청년 기업을 돕기 위한 인증제를 시행합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청년 기업 인증제는 충주에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융자와 판로를 지원하고 제품을 우선 구매해 청년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조업은 물론 도소매업, 숙박업, 음식점 등도 5인 이상 상시 종사자를 두고 일정 매출액이 넘지 않을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보훈청소년수련관이 어제 착공했습니다. 보훈군은 보훈읍 이평리 일원에 109억 원을 들여 지상 3층 규모의 문화예술활동장과 특성화수련장, 체육활동장 등을 갖춘 청소년수련관을 내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는 가족과 함께 하는 요리체험과 실내 암벽 등반, VR, AR 체험, 댄스와 밴드 등 다양한 문화활동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각종 재난 상황을 체험하고 대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안전체험관이 진천에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진천군은 앞으로 6개월간 1,800만 원을 들여 재난안전특성화체험관 건립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해 타당성을 검토하고 입지와 시설 규모, 콘텐츠와 교육 프로그램 구상 계획 등 밑그림을 그리기로 했습니다.
진천군은 2016년 7월 개관한 안전교육체험관이 협소하고 만족스러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안전체험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애학생들의 정보화 능력을 키우기 위한 장애학생 e-페스티벌이 어제와 오늘 충청북도 특수교육원에서 열립니다.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32명의 학생이 참여해 로봇 코딩과 아래 한글 등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정보 경진 대회와 모두의 마블 같은 게임에 참여해 실력을 겨루는 e스포츠 대회 부문으로 나눠 진행합니다. 종목별로 우승한 학생 11명은 오는 9월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에 충북 대표로 참가하게 됩니다. 충북 영동과 경북 김천, 전북 무주가 만나는 민주지산 삼도봉 일대를 돌며 주민 복지 사업을 벌이는 의료문화행복버스가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뉴스데이 충북 소식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m 성의 미래를 빛낼 기업 복